안녕하세요. 고전사활 바둑교실입니다. 기경 종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상변은 흑선으로 사는 문제입니다. 단수로 몰린 흑 한 점을 이용하여 귀에서 두 집을 내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변은 백선으로 사는 문제입니다. 포위하고 있는 흑의 약점을 찾아 삶을 구해보기로 합니다. 자, 상변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상변 문제는 이런 이 자체적으로는 사는 수는 없어요. 놓고 놀 때 젖히고 막을 때 치중해서 놀면 나서 뭐 이도록이 뻗어도 이렇게 나서 자체적으로 사는 수는 없어요. 이건 따먹어 봐야 그냥 이렇게 단수 쳐버리면 안 되니까. 그쵸? 뭐 치중을 해도 이렇게 단수 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사는 수가 없는데 요 흑 한 점 때문에 사는 수가 생깁니다. 자, 요 기경중면은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위기 총소 6건 중에 기경중면가 제일 쉽습니다. 중급자들이 제일 먼저 공부하기가 좋은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실전용이나 많이 좀 접해볼 수 있는 문제만 골라서 이제 기경중면 시리즈를 할 건데요. 이것도 요 죽은 돌 한 점이 있기 때문에 흙한테 사는 수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쪽 뻗어서는 선수되는 데가 안 나와요. 흙이 여기나도 선수되는 데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줄이러 가면은 잡힙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활이라는 거는 선수되는 데가 나, 여기가 선수가 돼야지 이렇게 사는 수가 생기는 거고, 뭐 이쪽이 선수가 돼야지 이렇게 사는 수가 생기는 거라, 그 선수되는 곳을 만들기 위한 수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뻗어서는 선수되는 데가 안 나와요. 여기가 선수가 안 돼요. 그냥 백이 잡으러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수로 되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머리를 쓰다 보면 이런 자리가 떠오를 겁니다. 자, 왜 여기가 선수가 되냐? 백이 따먹으면 어떻게? 그럼 요 자리가 선수가 되잖아요. 요 자리가. 백이 여기 놓을 때 이렇게 쉽게 살아버리니까 백은 이렇게 버티겠죠. 그때는 끊는 수가 선수가 돼서 또 막고 단수 치고 해서 이렇게 사는 수가 생기죠. 선수 되는 곳을 찾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놓으니까 따먹을 때는 여기가 선수가 돼서 크게 살아버린다. 그러니까 백은 어떻게 하겠어요? 꽉 있겠죠. 이제는 또 어디가 선수가 될까요? 이 자리가 선수가 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백은 이걸 잡기 위해서는 젖히거나 뭐 치중을 해야 되죠. 이렇게 여기를 놔야 됩니다. 근데 이 자리가 선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백이 지금 여기를 놔야 되는데 여기를 잇는 순간 이 백이 다 잡혀버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를 놓을 때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수가 생긴다 이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는 죽지만 이렇게 옆에 있는 네들이 다 쓸모가 있는 겁니다. 이 바둑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가르쳐줄 때 그러죠. 사람은 누구나 다 쓸모있게 태어난다. 바둑도 이 돌도 큰 역할을 한다. 이 여섯 점을 살기 위한 희생으로 이 여섯 점이 산다. 얼마나, 그죠? 놀 때 여기를 놓으면은 이런 데가 선수가 되고, 그죠? 따먹으면 여기가 선수가 돼서 이익은 사는 수가 생깁니다. 자, 곧 밑에 문제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백의 백선으로 두는 거네요. 자, 요것도 단수치면 젖히고 막을 때 치중합니다. 따먹으면 뻗어서 안 되고, 끼워 붙여볼까요? 꽉 이어서 따먹어서 안 되고, 이거는 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나도 치중가서 안 되죠. 놓으면 나서 끼어도 여기 이어서 안 되고 아무 수도 안 돼요. 그쵸? 그런데 사는 수가 있다는 게, 자,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기 옮겨졌네. 자, 그런데 사는 수가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약점을 찾아봅시다. 약점이라는 게 어디가 있을까요? 껴붙이는 건 안 돼요. 자, 이럴 때는 가만히 끊어봅니다. 단수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또 한번 나갑니다. 이게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죽는데 왜 자꾸 나가요? 그때, 자, 여러분, 요런 문제를 풀 때는 뭐냐면은, 여기가 선수가 돼야지 이렇게 살 수가 있고, 그쵸? 여길 놨을 때, 요렇게 놓을 때 세 점이 나갔을 때, 백돌이 요렇게 잡을 수가 있으면 사는 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선수거나 그런 여기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사전 공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니 따먹는데 도대체 무슨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뻗습니다.
자, 여기를 끊으면 왜안 될까요? 이 자리가 선수가 돼서 사는 수가 생기죠. 그러니까 꼼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걸려들었죠. 여기 이게 선수가 돼서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흙은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거 안 돼. 그죠? 여기를 꽉 있겠죠. 자, 이때는 어떤 수가 있냐면요. 여기를 먼저 놓습니다. 어? 치중하면 놓습니다. 자, 연결하면 끊어서 삽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어떡할까요? 처음으로 가서 뻗을 때 여기나도 치중 가서 여기로 끊어서 안 돼. 여기를 놓으니까 이게 선수가 돼서 안 돼. 최 마지막으로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집을 넓힙니다. 치중 옵니다. 한 집을 만듭니다. 도망가야죠. 단수를 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기를 못 놓죠? 그쵸? 그럼 여기를 놔야 되죠? 단수 칠 때. 그쵸?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 놓을 때 백흑은 이걸 못 살리고 도망갈 때 이렇게 해서 사는 겁니다. 자, 도저히 안될것 같은 데서 이렇게 끊어서 수를 만드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두 개를 나가냐? 하나만 나가고 이렇게 하면 왜안 되냐? 그죠? 그냥 해서 뻗었을 때는 흙한테는 어떤 수가 있냐면요. 아까처럼 이렇게 두면 똑같이 삽니다, 그냥. 그쵸? 단수 쳐서. 근데 지금 두 점으로 안 키우고 그럴 때는 여길 젖히는 수가 있어요. 그럼 단수 칠때 이렇게 패가 돼요. 사는 수가 아니죠.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끊었을 때두 점으로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 땄을 때 놓고 놀때 흙이 여길 젖히는 수가 안 나온다는 거죠. 왜? 끊는 게 패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버리는 수가 나오죠. 지금은. 그런데 그냥 하고 이거를 해버리고 뻗으면 젖힐 때놀때 이제는 패가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두 점으로 키워야 된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끊고 놓고 나갈 때 뒤에서 치고 뻗는 수, 요거 꼭 기억해주세요. 그러면 흙은 젖히는 수가 있고 백은 키워서 요렇게 놓고 자, 어떻게 해요? 여기 놓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도망갈 때 이렇게 사는 수가 정수입니다. 자, 오늘 강의 잘 유익하셨나요? 기경주면 1편인데요. 다음에 2편으로 좋은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